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오랜만에 보이는 팟캐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세 명이 자주 모였어야 되는데 정말 간만에 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장우석이고요. 우리 안동호 팀장과 오윤희 과장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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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우리가 보이는 팟캐스트를 엄청 오랜만이죠. 언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 보이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보여줄 만한 얼굴도 아닙니다만 사실 이제 뭐 아니 뭐 우리가 뭐 사실 뭐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그 환경 와우넷을 통해서 저희가 국내 최초로 미국 주식 전문 컨텐츠를 저희가 또 제공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이제 장우석 사단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은 분들한테 얼굴을 보여줘야 될 어떤 그런 때라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좀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재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2월 12일인가요? 날짜? 네. 날짜 2월 12일 오전 11시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잘 모르신 분들 때문에 여기 계신 분, 지금 뭐 뭘 끼고 계신 분이 안동호 팀장님, 그 다음에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오윤희 과장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일단 오늘은 시황도 얘기도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선보이고 있는 와운의 서비스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오랜만에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틀 연속 제가 핸드폰이 뻥나는 바람에 핸드폰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 드디어. 네, 핸드폰이 네. 이 전화 연결하면. 네. 상당히 불편해합니다. 지금 환경 쪽에서. 네. 핸드폰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계속 뭘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틀 연속 뻥나다 보니까 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거죠. 다시 녹음합니다. 다시.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그 화가 나갖고 오늘 바꾸면서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단 오늘 시향을 제가 머릿속에 딱 외우고 있습니다. 두 번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두 번 하면 외워지죠. 대부분. 그래서 지금 제가 적은 거를 좀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이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이번 주에 아시겠지만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좀 힌트가 나오기를 다 간절히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근데 그게 현재 이제 그 차관급 회담은 원래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관급 회담 뭐 스티븐 무니신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번 목금에 이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북경 쪽에서.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좀 혼조세? 예, 재미없는 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지금 뭐 임시적으로 연방정부가 지금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에 국경 장벽에 대해서 예산안이 만약에 또 협의가 안 되면 일단 2월 15일 이후에 다시 한번 셧다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일단 시장이 상당히 좀 무거운 분위기 그치. 때문에 시장에 눈치 보는 게 아닌가? 요게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요게? 예, 요게. 그러면서 이제 뭐 썰을 풀었는데 네. 하여간 이제 오늘 같은 날은요 사실은 뉴스가 별로 없는 날 아닙니까? 거의 뭐 뉴스 없이 그냥 그쵸. 예, 그냥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시황 같은 경우에는 요게 다였고요.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딱 자세가 딱 나오시는데 딱 헤드폰을 끼시면서 예. 아니 이건 저기 아무도 목소리를 저기 저걸 모니터링을 안 하니까 아니 권성이 그래서 내가 이게 방송하시는 분들 자세가 안 된 거예요. 아 믿고 하는 거죠. 믿고 하는 거. 믿고 네. 하는 거 아니면 머리가 커갖고 끼면 머리가 막 두통이야 두통. 예 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2시까지 봤나? 근데 뭐 재미는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죠? 네. 시장 자체가 재미가 없고 2월 자체도 보통 재미가 없는. 아, 예. 월간으로 봐도요? 예. 월가 2월이 그렇게 썩 1월이 좋아도 좋으면 2월이 올라오긴 하는데 뭐 보통 이제 많이 올라오진 못해요. 2월이 네. 그렇게 뭐 저거 한 달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3월 들어서 이제 그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실적 때문에 주가가 미리 이제 한 십몇 프로씩 올라 있기 때문에 지수가 벌써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시기상도 2월은 조금 쉬어야 되는 타이밍이고 그다음에 아까 시황 자체도 지금 저게 없잖아요. 네, 그렇죠. 모멘텀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뭐 쉬어가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냥 혹시 뭐 그 뭐 지금 뭐 백악관에 아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협상은 어떻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뭐 혹시 개인적으로라도 협상은 네. 좀 저의 생각은 쉽게 네. 예, 트럼프가 네.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예. 밀당 아닙니까? 아니, 밀당이나 아니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몰고 가서 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충격 어차피 3월 2일 전에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기간을 꼭 그걸 안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세를 자동으로 이제 관세 25%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거죠. 지금 분위기는 그 관세 그대로 해서 유야무야 막 이렇게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그럼 셧다운 문제는 어떻게 민주당과의 어떤 합의점이 가능할 것 같다,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의회 연설 그 트럼프 저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때 보통 그 하원 의장이 뭐 미국 대통령 뭐 이렇게 그 말 안 했어요. 얼마나 깐든데. 저는 그 박수 소리만 들어갖고 그 뭐 할 때 그 저기 박수 친 거는 있는데 처음에 이제 대통령을 소개할 때 그거 없이 그냥 혼자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 시장에 충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자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약간의 지지부진하다든지. 무역 협상은 아마 만기적으로 만성적으로 이렇게 가면서 날짜가 3월 1일인데 날짜를 좀 더 이제 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고 뒤로? 뒤로 그런 연장한다? 뉴스도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하자. 그러면 결국 또 계속 만성적으로 좀 끌고 가는 거죠. 그 뭐 그런 뉴스들도 나오는 것 같고. 근데 뭐 중국은 지금 뭐 제조 2025죠? 네, 2025. 그거를 중국에서 원래 그런 말을 안 쓰려고 한다 하잖아요. 미국 눈치 때문에.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포기할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 서로 아직 밀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다고 해서 또 트럼프가 판을 깨거나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계속 좀 질질 끌면서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 작년에 주식을 매수하라는 분인데 아 트럼프가요? 추천했잖아요 작년 12월에. 정확하게 맞췄어요. 아니 근데 대박이죠. 주식을 추천한 분이 뭐 뒷감당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 왜 사실 그 약간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게 해결하기는 좀 어렵지만 뭔가 좀 이렇게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이기 때문에 어떤 파국으로 좀 몰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을 살린 건. 트럼프가 아니고 연준이잖아요. 연준이라는 사람도 있죠. 그분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연준이요? 예. 아침에 그랬잖아. 브렉시트라는 사람도 있고 연준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에 통 뭐 연락도 안 되고 뭐 계신지도 모르겠다. 그죠? 휴가 가셨나 봐요. 휴가 가셨나 봐. 브렉시트는 뭐 3월 29일이에요? 언제죠? 자동으로 이제 그때 27일인가 9일인가. 브렉시트는 그분하고는 별로 연락도 안 해요. 관심도 별로 없고. 이미 시장에 뭐 거의 만성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녹아 있는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고혈압. 처럼 그냥 만성기어증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그나마 좀 희망적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기본적으로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중국이 더 급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중국이 좀 더 급하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이 어쨌거나 조금 더 화해의 어떤 무드로 좀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트럼프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세게 나오겠지만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에도 왜 중국하고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으로 만나는 것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종전 선언 같은 것도 이야기 나왔는데 이게 이제 경제 분야로 가게 되면 아직까지는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서 뭔가 하기에는 만나면 분명히 그거를 이제 이야기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보면 아직은 안 만난다 하잖아요. 좀 뒤로 미루고 그러면 실무진 차원에서 아직 뭔가 매듭이 완전히 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것 같은 느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이 워낙 그 사실 좀 피로화합니다 지금. 피곤하죠. 그래서 일단 약간의 만약에 악재가 나오더라도 조금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조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번 주는. 근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누워서 기다려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냥 결과 나오길 잘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2018년 4분기는 끝났다고 보고요. 2019년 1분기에 대한 이익 성장률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사실 작년 가을에 예측한 거로 보면은 거의 플러스 한 7%로 봤는데 지금은 거의 0.8%인가? 아마 마이너스 0.8%일 거예요. 이제 내려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팡 주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EPS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을 것 같다. 최악으로 보는 분은 EPS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할 걸로 보는 분도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실적 때문에 미국이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2019년 1분기가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의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위험 요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시장은 컨센서스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 계속 더 낮추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전망 자체가 네. 그 1년짜리 전망보다는 한 1분기 정도의 전망 네, 가까운 네, 전망이 네, 더 잘 네, 맞으니까 네. 뭐 그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3월 지나 이제 4월 되면 네. 또 시장이 한번 4월 달 그렇게 또 좋은 느낌은 없는 경우도 있어서 좀 많아서 그럼 뭐 당연한 조정처럼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조정을 받으면 최근에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이야기를 그 예측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오히려 네.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시장이 또 경기를 부리면 네. 오히려 금리를 또 낮출 가능성 때문에 그걸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안 좋다. 네. 그러니까 네가 내려야 된다. 네. 시장은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빠지다가 어느 순간 이바라 여기에 대한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 대반등을 그냥 급하게 할 수도 있는 장중 변동성 아침 그 아, 보고 잤는데 아침에 반대로 되어 있는 상황 그런 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저는 그냥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오히려 이제 악재가 호재가 되는 그런 시장 네. 악재가 호재가 되면 시장이 좋겠죠. 사실 이제 지난 4분기에도 뭐 시장의 그런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건 정말 순식간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도 한번 자세히 봐. 우리 저기 오윤희 과장은 1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걱정 안 되죠? 저는 네. 여기 들어 그러니까 2019년도 들어오면서부터 네. 그러니까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진 종목들은 이제 4월 달에 되면 실적 시장이 나오잖아요. 그때를 이제 기점으로 삼아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또 경제 미국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 뭐 그렇게 썩 많이 달려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달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래서 오히려 조금 가다가 이제 멈추게 되면 뭔가 이제 좀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툭 쳐주는 게 나오면 오히려 확 불이 확 붙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에 지금 공감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이 좀 끔찍끔틀하거든요. 제약바이오. 그 제약 미국에서는 헬스케어라고 표현하죠. 아 미국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는 헬스케어 네. 업종들이 네. 반응을 많이 하는데 이게 네.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제약 그러니까 헬스케어 업종이 움직일 때 보면 항상 뭔가 시장이 변동성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그 후거나 이런 게 많았는데 뭔가 나오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저는 오히려 IT 업종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그동안 한때 잊고 살았던 엔비디아 같은 거라든가 엔비디아 지금 잘못 말하면 지금 욕먹는 거죠. 아주 그걸 바가지에서 얻어먹죠. 근데 엔비디아라든가 그 IT 업종이 뭔가 달릴 때 보면 뭔가 모멘텀이 있었어요. 게임이 나오든가 아니면 뭐 2017년도 같은 경우 비트코인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뭔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다른 지금 말은 못하겠지만 대입이라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서서히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 있을 것 같아요. IT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엔비디아라든가 AMD 네, 같은 네.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볼 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서서히. 사실 뭐 그래요. 네. 어제 우리 어제 낮췄는데 완전히 지금 아니 우리 저기 팀장님 생각 완전 정반대예요. 아 그래요? 이미 지금 뭐 코카콜라 같은 거 추천하고 계셔. 아 저는 이게 지금 사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월달 실적 시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 저기 이 팟캐스트라는 거는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는 사실 우리가 막 뭘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제 자로 해서 우리 팀장님은 스타벅스라든지 네. 그 약간의 그 음식료 업종으로 이미 이제 방향을 트셨어. 아, 저베타 쪽으로요? 저도 그 관련돼서 좀 떠있는 거죠. 그 팔라듐이라든가 이런 광물 쪽으로도 네. 좀 관심을 가지고 금 같은 것도 네. 계속 네. 말씀드리니까 네. 두 개를 딱 가지고 있다가 네. 뭐 한가 튄다 그러면 변동성이 많이 온다 그러면 네. 튀는 거 딱 잡고 나 내려가는 거 버리면 되죠. 어쨌든 수익을 내는 게 우리의 목적인 네. 거니까. 네. 오늘 이제 진행을 계속 하는데요. 한 시간 동안 진행할 건데 두 분께서도
이거 보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상이요? 예, 왜냐면 저희도 이제 요구할 거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 지금 좋아요, 구독 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안 좋은 댓글 달지 마시고 예,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이건 요구할 때 저희도 뭔가 저는 한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예, 두 분도 마지막에 뭐 하나 좀 얘기할 수 있는 제가 이제 각자 이제 팁을 한 가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웃긴 얘기죠. 이렇게 팟캐스트로 통해서 지금 미국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국내 슈팅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사실 쉽지 않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역시 3년 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팟캐스트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하고 있고 또 사실 자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돼서 잘 못하는데 예, 전 팟캐스트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그 와우네에서 밤마다 요즘 하고 계시나요? 예, 밤마다 하고 있는 부분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그 지역별 비중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지금 미국에서 한 27% 정도가 미 현지에서 일단 뭐 미국에 계신 분 중에 백인 분들이 하진 않을 거잖아요.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 오, 예, 뭐, 한국말을 알아듣는 아니면 뭐 그림만 볼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포분들이 아니니까 그죠? 대부분 그런겠죠. 예,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3일째 지금 환경 와운에서 통해서 지금 선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가 서비스인데 격떨어지는 전문가 서비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나름대로 저희는 국내 1호라는 점에서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하고 있는데 한국 분들보다 왜 도대체 저기 미국에 계신 분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지 답답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방송이 밤 11시 반이잖아요. 11시 반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 아, 그러니까 11시 반이어서 한국의 시차 문제로 한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시차 문제 때문에 11시 반에 접속이 힘들어서 안 들어오시는 거냐? 아, 그건 아니겠죠. 관심이죠. 뭐 관심이요? 제 생각 왜냐면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 당연히 미국 기업, 미국 주식에 관심 있지. 뭐 한국 기업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뭐 지금 100명 중에 한 명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두세 명만 해도 최소한 그런 비중은 사실 뭐 정확 7대 3이야 대충 7대 3. 7대 3으로 지금 해외에 들어오고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정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9대 1 정도로 여기 훨씬 더 커져야 되는데 그게 제가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 우리 교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교수님이 와서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예전부터 지금까지 7대 3 정도 비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대체 이 한국에서는 해외 쪽이 늘지 않는 것 같다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 보시기에? 예, 지금도 맞아요. 아마 주변에서 보시면 뭐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단 말이냐 하면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와우네 서비스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역시 들고 있고요. 저는 이 와우네 서비스를 2월 24일까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3일 동안의 초급 중급 고급에 대한 강의를 들을 분들을 지금 모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만 공개 방송을 네, 하신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공개 방송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월 25일 날, 26일 날, 27일 날 강의를 들으실 분들을 모신 다음에 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한 달 정도 더 우리의 어떤 그 알고리즘을 통한 매매 종목을 알려드리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관심이 보신 게 미국에 계신 분인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어느 주에 사시는지. 그분이 저한테 딱 남기셨잖아요. 유튜브로. 장우석 씨의 이 방송을 듣고 싶은데.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와우네에서 신청하고 싶은데. 맞아요. 결제를 해보려니까 이 해외 카드가 안 먹는 거예요. 아마 한경에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해외 깜짝 놀래갖고 뭐지? 이랬을 거예요. 그 자기들이 전산을 그쪽으로 개발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 한두 분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울 일이죠. 한국보다 더 빠르게 미국에서 지금 이제 눌렀거든요. 우리가 지면 안 외국에서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우리가 지면 안 되잖아. 우리는 되게 지기 싫어하잖아. 지기 싫지 않으세요? 한번 져줍시다.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 지면 되겠습니까? 결제하시겠다는데. 일단 뭐 난 지기 싫다는 거죠.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달라고 얘기를 애둘러 얘기하고 표현하고 네, 있다는 점.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조금 앞에 얘기한 건 농담스러운 얘기고 좀 우리가 이제 장우석 사단으로 해서 뭔가 좀 준비한 거를 선보이고 있는데 우리 저기 오윤 과장부터 좀 이제 제가 이제 2월이 끝나면 전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솔직히 지금 나 이제 잠을 못 자고 지금 내가 진짜 혀가 아침 새벽에 말려 있었어요 혀가. 내가서 방송 중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잠을 못 자갖고 혀가 말리더라도 여러분 이해해달라고 내가 방송 중에 얘기했어. 혀가 말려갖고 방송 사고 아닌가요? PD 난리 났을 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듣는 분이 다 듣기 때문에 이해해주는 네. 거예요. 아. 사실 넘어갔는데 네. 우리 오윤희 과장은 어떤 기회 갖고 있어? 사실 이제 우리 바통을 이어받아서 어떻게 보면 장중에 우리 오윤희 과장의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3월달에는 제가 준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했지만. 아,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돌아가. 아, 이렇게 통보를 받게 되는군요. 그래서 어떻게 좀 만약에 네. 큰 그림, 빅피처. 네. 3월달이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4월달 어떤 중요한 변곡이라 보는데 그걸 준비하는 한 달이 되겠죠. 그걸 그러면 네. 이제 자연스럽게 종목 이야기 나가는 거고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또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매일같이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좀 제공해가면서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우리 장기 중장기 투자는 형들이 하고 그렇죠. 가장 쉬운 단기 투자는 우리 오윤희 과장이 하고 제가 또 그쪽이 성격이 네, 맞아요. 네. 아주 또 성적도 많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일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길게는 못 가도 아, 길게 못 가죠. 네, 짧게는 네. 짧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 또 못지않게 우리 팀장님께서는 또 길게 보시는 어떤 그런 대단한 시각적인 네. 어떤 특히 요즘에 유튜브 활약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유튜브를 왜 서서 하실까라는 질문을 신선하지 않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본받아야 되겠다 네, 생각을 엄청 했어요. 했어요. 왜 서서 했는지. 왜 서서 했는지를 같이 좀 공유하면 안 될까요? 여기 한 저희 한 200분 들을 텐데 나중에 이거 올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 원인은 네. 삼각대에 문제가 있어요. 아 삼각대. 네. 삼각대라고 그러면 카메라를 받치고 있는 그 삼각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그 원래는 그 산발이 있잖아요. 작은 산발이라는 표현을 쓰죠. 되게 작은 거. 네. 그거를 약간 높여서 썼다가 그게 망가졌어요. 아 그래서 그 원래 쓰는 카메라용 삼각대 있잖아요. 네. 그게 그거를 최대한 낮춰도 이게 앉아서 찍을 높이가 안 나와. 이게 화면을 아래로 찍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네. 그럴 바엔 쓰자. 아 이제 쉽지 않은 자세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조만간 한번 서서 한번 찍어보려고요. 네. 앉는 것보다 서는 게 네. 약간 네. 그 액션을 취하기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팔 동작 이런 네, 것들 네, 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어요. 네, 신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하나씩 가벼운 콘텐츠를 뿌리면 이상하잖아요. 또 가벼운 건 제가 전문인데 또 이렇게 뭐 굉장히 무겁다기 좀 그렇고 흔히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그 어제인가요 모멘텀 ETF에 대한 네. 예, 어떤 변화 이런 것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워런 버핏부터 시작해서 개별 기업까지 두루두루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1일 한 개 목표입니까 혹시 영상을? 1일 한 개밖에 못 아니 한 개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네, 시간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냥 한 개까지는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못 하는 건데 그 저것도 하잖아요. 그 저기 뭐 종목 그것도 하잖아요. 그것도 하시죠. 예. 그것 때문에 최대한 한 개 하려고 하는 건데 어제 되게 짧았어요. 어제 짧았어. 왜냐면 2분 몇 분이었어? 네. 2분 몇 초에. 그거밖에 못 하겠어. 네, 그것도 내용을 더 보충하면 그날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끊고 그냥 간 거고 좀 길게 하면은 못 하죠 그렇게. 예. 지금 사실 그 우리 내부의 알고리즘을 우리 이제 팀장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어차피 저하고 뭐 오윤희 과장이야 뭐 컨맹이니까. 컨맹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하고 계시니까 별도로 일이 계신 거기 때문에 사실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오윤희 과장은 막 만드는 거. 우리 팀장님은 잘 만드는 거. 그래서 막 그 그 막 다 떼잖아 이런 거. 저는 다 들어가죠. 예, 다 들어가자. 여기로. 그래서 일단 뭐 저도 마찬가지죠. 다 들어가고 근데 그걸 다 떼기가 시간 엄청 오래 걸리시죠. 그 말끝마다 그 다 그거도 그것도 거죠? 요령이 생겨요. 아,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되게 오래 걸렸는데 네. 이걸 한번 쭉 들으면서 그 부분은 웬만해서는 이제 어그는 안 해요. 일부러라도 스크립트를 조금 짜서 어그는 좀 빼요. 일부러라도? 네, 어그를 빼고 그러니까 빼고 대신에 그 어그가 나올 만한 부분에서 말을 약간 끊어요. 쉬었다가 말을 해. 말하는 요령이네. 말하는 요령을 그냥 그 상태라는. 그리고 그 긴 부분은 제가 잘라요. 그러면은 그 어색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되게 빠르게 아주 탁탁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 부분은 말을 한 박자 쉬고 말을 하고 그 부분 끊어.
근데 그러면 해보면 네.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렇죠.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예 그래서 아나운서 너무 존경해. 나 못하겠어. 아나운서 와, 대단하신 분이죠. 그 아나운서들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에. 나는 진짜 그 아나운서들이 보통 한 마디만 더 버벅거려도 되게 자기가 왜 이러지 막 생각하시거든요. 우린 밥 먹듯이 하는 건데 그래서 아나운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저희가 사실 뭐 그거를 우리 지금 다 나이가 뭐 지금 뭐 꽤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하는 것처럼까지는 못하겠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용을 좀 보셔라. 내용을 좀 우리 오윤희 과장의 컨텐츠 내용을 보셔야지 잠깐 젊은 분들 나와갖고 한 3분 5분만 떠들면 되는 어떤 그런 영상하고는 좀 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저희 쪽의 내용을 좀 들어주시면 사실 뭐 지금도 저희 미국 추측이 미치다 그다음에 우리 안동원 팀장께서 하시는 유에스탁이라든지 또 우리 오윤희 과장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저는 국내에서 최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니터링 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나은 모습으로 와운의 서비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와운의 그거 어떻게 들어가요? 와운에서는 홈페이지에서 환경 와운의 그렇죠. 네. 그냥 와운의 포털에서 와운의 검색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저희 그 유튜브라든가 카페 같은데 보면 항상 제가 그 링크 주소를 걸어놓거든요. 네. 그래서 와운에 들어가서 장우석 사단을 검색하셔도 되고 그 와운에서 그냥 와운에 들어가시면 장우석 본부장님 얼굴이 딱 떠 있습니다. 얼굴 커서 잘 보일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제가 신선한 전문가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꾸 보여주긴 하더라고. 기존에 는 대부분 뭐 종목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본부장께서는. 그렇죠. 사실 용몰만 남았죠 사실. 왜요? 이제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너 잘났다 뭐 너 그래 많이 벌어라 이제 얘기를 들을 날만 남았는데 개인적으로 어제도 사실 뭐 라이브로 제가 했습니다만 주식을 예측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어제는 제가 작정을 하고 몇 가지를 딱딱 찍어드렸는데 거의 미국 주식은 솔직한 얘기로 조금만 공부하시면 사실 뭐 수익 내기가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는데 왜냐하면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실적을 보는 기준. 근데 사실 한국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정말 A라는 기법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뭐 시장에 대한 에너지를 느끼는 또 B라는 기법들을 많은 기법들을 다 배워서 그나마도 잘 맞지 않지만 그런 걸 해야 되는 것 반면 미국은 사실 실적만 보면 되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로. 왜 안 할까. 영어 제가 영어 안 쓰잖아. 우리 발음이 구려갖고. 저는 영어 더 안 쓰죠. 네, 우리끼리 약속했잖아. 우리 절대 영어 쓰지 맙시다. 이건 영어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 하고 대부분 한국말 쓰지 않습니까. 영어스럽게 생기진 않았고 심지어. 그 야오파닌스라든가 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네. 일단 물론 영어에 대한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약간 있죠. 물론 있어요.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EPS 다 알고 있고 네. 그 웬만한 것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뭐 그 자료에서 보는 것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 우리는 번역가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정보들을 딱딱 그거를 딱 캐치해내고 그것도 싫다. 그러면 크롬에서 번역을 돌리세요. 아 번역기를? 웬만하면 정말 잘 나와요. 웬만하면 나온다. 번역기 구글 번역 구글이 정말 와 대단하더라고요. 구글 번역기 저도 쓰는데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언어 장벽은 좀 줄어들 거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좀 그런 부분 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외 선물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해외 선물? 해외 선물. 원료 선물이라든가. 아, 원 선물 이런 거. 금 선물 이런 해외 선물 쪽은 잘 됐어요. 근데 해외 주식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비싸요. 거기도. 선물이 비싸고. 매매를 하면 거의 만 얼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화로? 네. 7.5달러니까. 그러면. 한 8,000 뭐 한 9,000원 되겠네. 그 매수에서 매도 두 개니까 한 15,000원 정도 나오죠. 그래도 사람들이 15,000원 수수료 내고도 1,000원 벌어 갈지언정 매매가 엄청 잘 되고 또 돈을 버는 사람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활용을 잘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위험한 것도 하는데 왜 주식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 생각해 봤어요. 실시간 시세라는 것 때문에 한국은 어쨌든 실시간으로 시세가 나오잖아요. 나오죠. 무료로. 근데 미국이라든가 이제 들어가 보면 15분 시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현 시세. 그게 좀 생소한 거죠. 그리고 단타라든가 이런 것들 아무래도 한국적인 습성이 저지른 사람들이니까 이런 분들이 하기에는 15분 뒤에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매매하기에 뭔가 좀 메리트를 느끼기가 쉽지 않. 물론 만 원만 내면 실시간 시세를 쓸 수가 있어요. 쓸 수 있죠. 근데 수수료 만 원은 내는데
아까 말씀드린 해외 서비스 수수료 한 번 매매할 때마다 15,000 내는데 그런 돈은 낼 수 있는데 별도로 뭔가 시세를 실시간 시세를 이용해서 만 원 내세요 그러면 안 내. 아, 더 아깝죠. 진짜 네. 아깝게 느껴져요. 아깝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오히려 수수료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수료가 좀 많이 내려오긴 하는데 수수료가 비싸더라도 오히려 할 사람들 하니까요. 해외 선물 그렇게 위험한 것도 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뭔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주면 좀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해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실적 기반에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동안 실적 기반으로 한국에서는 실적 기반에서 뭘 움직인다는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생소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경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그거를 와운에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잖아 직접. 그렇죠. 뭐 보여주고 있는데 뭐 별로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고 있는 게 좀 안타깝지만 어제도 서서히 되겠죠. 사실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 어제 오윤희 과장의 그 유튜브 라이브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어쨌거나 그냥 뭐 뭔가 좀 유튜브로 통해서 어쨌거나 전 세계 나가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약간의 최근 추세와 트렌드하고도 맞기도 하고 또 우리 이름에 걸맞죠. 우리 이름에. 우리 미우치 미치다 이런 이름이 걸맞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교포분들을 서비스로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고민 좀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네.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최근 그 우리 팀장님이 올리시는 것 중에서 얼마 전에도 스타벅스도 올리셨잖아요. 네. 스타벅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뭔가 올리지 않지만 갑자기 나는 바비 인형 올리셔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바비 인형? 이런 거 집에 혹시 이분이 이분이 아닌데 집에 혹시 뭐하고 모으고 있나? 깜짝 놀랐어요. 아예 그 처음 말할 때 그랬잖아요. 저 중의적으로 말한 거예요. 네. 바비 인형을 네. 난 만져본지도 못했고 네. 이때가 그 살면서 네. 남자다 보니까 네. 또 집에 그 클동하는 저기 여동생이 나이 차이가 있어서 뭐 인형 같은 거는 본 적이 없고 그리고 마테리라는 종목을 만져본 적도 없고 그래서 중의적으로 말한 건데 그날 이렇게 그 올라오는 거 보니까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가끔 이제 트위터 이렇게 그냥 보다 보니까 주간 수익률 1위더라고 그게. 마테리요? 네. 예. 합쳐서 이제 1위니까 예. 주간이니까 예. 그래서 그냥 이게 이제 올라오는구나. 왜냐하면 그 앞에 본부장님 계속 마텔 이야기를 한 번씩 했다가 예. 그래서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한 거예요. 했다가 이제 많이 혼났죠. 마텔을 예.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왜냐면 저희 딸내미 때문에 나는 이제 좋아하고 바비 인형을 오래전부터 봤기 때문에 지금은 안 갖고 노는데 예전에 그런 거 보면서 아 바비 인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제 그 해스보로에 비하면 완전히 좀 밀렸잖아요. 많이 그렇죠. 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게임주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니까 많이 씹죠. 게임주는. 근데 바비 인형은 잘 되길 원하는데 많은 분 저한테 그래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해서 그게 어울리고 안 제가 갖고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마텔 최근에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한 생각, 견해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도 네. 그 중국에 대한 문제는 약간 일시적인 거고 네. 그거보다는 아예 그 성장의 어떤 그걸 좀 잡은 것 같아요. 얘네가 그러니까 하워드 슐츠가 생각하는 네. 뭐 네. 약간 스페셜티 스페셜급의 커피를 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의 CEO가 그렇게 그쪽은 아닌 것 같다고 지금 하면서 약간 대립에 있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성장은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뭐 그러니까 주가가 네. 그 네. 생각 그 골드만에서 내놓은 그걸 무릅쓰고 올라오고 네. 스타벅스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쓸 거라고 그랬는데 뭐 생각대로 그런 모습이고 커피는 아직까지도 성장이 많이 남아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커피를 그 우리 오 과장은 좋아하죠. 근데 커피 맛을 알고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카페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근데 우리 팀장님은 남과 다르게 굉장히 그 깊은 맛을 알고 있는 풍미를 느끼면서 깜짝 놀랐던 게 카페 가면 우리는 그냥 뭐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뭐 이렇게 그냥 이런 종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메리카노 내에서도 이 종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종업원이 건너편 종업원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황하는 표정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커피에 커피 대해서는 자격증도 갖고 있잖아요. 네. 커피 무슨 자격증이죠? 커피 무슨 자격증이죠? 뭐 커피는 커피 전문가 자격증? 네, 그러니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게
커피가 옛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말도 해야 되나? 원래 커피가 전 세계적으로 네. 미국과 유럽으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의 자격증이 있고 네. 미국의 자격증이 있다가 네. 이게 합쳐졌어요. 네. 합쳐졌는데 어쨌든 그 세계적으로 이제 그 자격증을 세계적으로 네. 발급하는 데는 한 네. 군데예요. 네. 거기 거 이제 뭐 바리스타하고 그다음에 이제 브로잉이라고 이제 브로잉하는 거랑 그다음에 로스터 커피 볶는 거 뭐 그거 이제 자격증 다 따 그게 다 있고 뭐 그래서 디플로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하나 또 있어요. 큐그레이드라고 생두를 빈을 감별하는 그 맛을 감별하고 하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요. 힘들거든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죠.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큐그레이더는 조금 힘들어요. 가격도 좀 뭐 교육 배우는데 비싸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역외로 이제 좀 그쪽 사 그 일을 좀 하려고 예, 하니까 예. 뭐 그래서 좀 필요해서 좀 딴 거고. 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확실히 그 종업원이 깜짝 놀랐을 그렇죠, 이유가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저 네, 그렇죠. 저는 뭐, 네. 뭐 모르는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지 하고 있었어요. 하여간 뭐 대단하시네요. 네, 각자 다 자기 장기가 있으니까 커피를 굉장히 좀 심오하게 아시는 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또 하나 주제는 뭐냐면 이제 어제도 카나코드라는 또 한 애널리스트가 갑자기 또 테슬라를 기존에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시키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기존에 330달러에서 450달러까지 높이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멘트 날렸거든요 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바람에 왜냐하면 그런 주식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그렇죠. 실적은 네. 약간 뭔가 좀 아리까리한데 그 창업자에 대한 어떤 그런 한두 끝도 없는 그런 사실 팬심 이런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은 정말 테슬라를 까면 막 싫어하고 이런 건데 혹시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에 대해? 난 솔직히 테슬라를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걸 보여주다 보니까 아니 그건 그런데 지금 인력 감축도 두 번 정도 했어요. 두 번 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모델별로 차를 잘 만드냐 이것도 아니잖아요. 생산 차질을 지금 계속 비꾸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간의 자동차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 자동차는 보통 이제 모델 체인지를 빨리빨리 뭐 아주 빠르진 않지만 네. 계속 바꾸잖아요. 네. 뭐 페이스리프트라도 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빨리 바꾸는데 지금 테슬라는 모델 종류가 딱 네. 그냥 S 모델 S부터 시작해서 X 그다음에 이제 모델 3까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세 개 앞에 뭐 네. 로스터 저거는 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모델 S 나온 지 꽤 오래됐잖아요. 맞아요. 예. 모델 되게 구형이잖아요. 그 내부도 아마 이제 구형일걸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도 뭐 그나마 그 워낙 앞에서 나가서 그런지 나름 저도 그 앞에 이제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이게 자꾸 지연되고 뭐 이제 돈이 모자라고 뭐 이런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팔아도 사람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뭐 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아직 그 돌 뭐 소위 말한 돌멩이를 뭐 보석이라고 여기고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냥 뭐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예. 뭐 까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그래도 오과장은 한번 타봤잖아요. 물론 테슬라는 아닙니다만. 아 전기차요? 아버지가 전기차를 예, 사셨죠. 그런 경험자로서의 어떤 바라보는 테슬라에 대한 시각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만 놓고 본다면. 전기차만 놓고 본다면. 예, 그러니까 테슬라가 물론 전기차 회사인데 예, 예. 보통 사람들이 테슬라 전기차를 보고 그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머스크 말씀하신 것처럼 머스크에 놓고 이제 사는 건데 전기차만 놓고 본다면 테슬라는 고급차죠. 네. 고급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보급형 차량들이 엄청나게 잘 나오거든요. 세계 1등이에요. 비아디가. 그렇죠. 비아디. 그렇죠. 예, 세계 1등. 걔네들은 다 만들잖아요.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다 만들고 굉장히 싸게 들어오는데 품도 정말 좋아요. 그런 쪽으로 본다면 이제 파이를 넓혀 오히려 돈을 버는 건 중국 회사들이 될 것 같고. 아, 중국은 그렇죠. 근데 네. 자동차도 보면 지금도 매연 기간도 보면 뭐 1등은 GM이나 도요타나 뭐 이렇게 왔다 타잖아요. 예. 폭스바겐이나 어떤 거 하는데 고급 차종은 우리가 흔히 꿈의 차들 있잖아요. 페라리부터 해서 쭉 그런 쪽으로 이제 테슬라가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주식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그러니까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분명히 나는 테슬라 주식을 산다는 건데 자동차 얘기는 잘 안 하고 머스크가 가지고 있는 꿈과 희망 그리고 우주 산업 쪽에서는 돈을 벌고 있긴 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 자꾸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저보고 테슬라 주식 살 거냐 말 거냐 결론만 말해 그렇죠. 그러면 안 사요. 그냥 안 산다. 그냥 네. 관심 종목 중에 하나 안 살 거예요. 사실 테슬라는 사실 뭐 그렇게 봅니다. 뭐 주식이 뭐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아리까리하면 그냥 뭐 여러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은 게 하나 들어간다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너무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예전에 왜냐하면 테슬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과거에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 아직까지 기억에 남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예전 걸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다른 종목도 많다. 그래서 굳이 뭐 테슬라를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느냐 하면 제가 아침 방송에도 아,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아 그런 기사가 있었구나 정도로 그냥 딱 흘려서 흘려 나가게끔 스페이스X가 상장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스페이스X. 스페이스X가 만약에 상장이 돼 버리면 테슬라는 완전히 똥값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예. 스페이스X 우주 산업 쪽은 지금 돈을 많이 제법 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다 그러니까 어우러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분에는 분명히 안 지키는데 그냥 그런 거야 하면서 네.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테슬라 그러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새로운 회사를 상장시키기도 어렵고 그러면 상장시킨과 동시에 테슬라 이거 주가가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니까 근데 또 새로운 돈을 구하려면 또 새로운 회사를 상장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이제 악순환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돈은 필요하니까 저는 어쨌든 결론은 지금 당장 테슬라 안 삽니다. 네. 이 자동차가 그 대형 이제 대형 장치 산업 네. 이 조금 그런 마인드를 이해 못하다가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네. 차를 대량 생산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바꿔나가는 과정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 또 고용자를 또 해고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게 선순환 일으키는 부분은 그런 건 독일이 워낙 잘하니까 그러니까 선두는 나가는데 결국에 나중에 혹시나 나중에 네, 네. 뭐 시장 점유율 자체는 전기차든 어떤 차는 뭐 다른 데가 가져갈 가능성도 많겠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일정 생산을 해야 그 코스트를 낮추고 이익이 날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은 이렇게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게 네, 비싸게 네, 받아서 네, 네. 대량으로 팔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분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네. 누군가가 네. 선점을 위해서 얘를 사게끔 만들려는 그런 상상도 하거든요. 얘 더 올라가기 전에 그냥 미리 잡자. 얘 사서 그냥 얘 기술 갖고 한 방에 올라서자.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그걸 자꾸 유도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떨어지면 더 안 사요. 그렇죠. M&A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일정 수준 계속 유지시켜 줘야 돼. 그렇겠네. 네, 그래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갈 거를 두려워해서 확 잡아야 돼. 포장을 잘. 그렇죠. 네. 그런 느낌도 들어. 왜냐면 그냥 까놓고 보면 재무 이런 거 까놓고 보면 누가 이거 살까요? 이거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서. 그 전략 맞는데? 그 전략이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상상이에요. 실제로 저번에 블랙락에서 이제 그 주식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머스크가 이상한 트윗을 할 때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 내면을 보니까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블랙락에서 이제 그 주총 이사회 열어가지고 머스크도 나가 하니까 머스크가 내가 왜 나가? 내가 맞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래서 머스크 블랙락한테 넘길 바에야 사우디든 어디든 자본에 그냥 팔아버리겠다. 그러니까 블랙락에서 결국은 뒤로 물러섰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어쨌든 그 트윗에 대한 뭐 벌금인가요?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제 블랙락이 너무 좀 대우해져서 적당한 가격을 줬다면 이건 여기 소설이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적당한 가격을 쳐줘서 이제 해줬다면 아마 넘길 수 있지는 않았을까? 머스크가 그렇게 한번 또 이슈가 돼서 주가 한번 뛴 적이 있긴 있었죠. 그래서 본인이 팔고 싶은 가격이 얼마였더라? 그때 얼마 얘기했는데 뭐 400몇 달러라고 자기가 입으로 얘기하고
그게 좀 약간 SEC 규정에 좀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공매도는 다 죽으라는 거거든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근거가 없는 거죠. 말은 되는데 근거가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잘 넘어간 건데 문제가 될 수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때 근데 좀 그때 황당했던 건 사우디 자본들이 그때 실제로 좀 움직이려고 했었잖아요. 머스크 이거 살까?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머스크가 정말 저울질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자들을 여러 명 줄 쫙 세워놓고 이제 경매를 시키는 거죠. 그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네. 회사는 어쨌든 붙잡아놔야 되겠고 네. 뭐 그럼 계속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 거죠. 이게 그 벤처 스타트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비교도 많이 하고 네. 미국은 이 벤처나 스타트업이 잘 되는 게 출구 전략이 잘 되어 있으니까 네. 네. 어느 정도 올라오면 웬만한 큰 기업들이 다 이제 인수를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1조에도 인수하고 막 이러니까 네. 기본이 뭐 몇 천억에 인수하고 뭐 1조 막 이렇게 인수하니까요. 근데 생각 1조에 뭐 그 인스타 1조에 인수해서 그거 10배로 키우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1조에서 10배 키우는 거는 이쪽의 역할이지 여기가 이렇게 크지는 못할 거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데 테슬라는 조금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너무 커서 그 전에 이제 그냥 애플이나 뭐 어딘가에 그냥 넘겼으면 얘가 엄청 컸을 수도 있다. 예전에 저기 페이팔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빨리 넘겼으면 넘겼으면 뭐 자동차 어디 업체든 넘겼으면 더 컸을 그런 그런 상상은 해요. 근데 조금 약간 늦었지 않나? 특허를 또 다 풀어버렸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동차 사면 큰 거는 맞는데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나름 그 사람의 자신감이야. 너희 못 따라와 이 기술. 이런 그런 거. 근데 좀 이제 그 특허를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이제 특허 전략으로 생각해 보면 나이키 같이 뭔가 살짝 풀어주고 예전에 그 아디다스 제 때는 이제 액신이라 해가지고 공기들하는 그래서 그렇죠 뭐 픽픽 바람 소리 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원래 나이키의 기술이었어요. 그거를 근데 아이다스가 잘 몇 년 잘 해먹고 선풍기 이렇게 끌고 난 다음에 특허 소송 바로 걸어가지고 아이다스가 벌어들인 돈 다 가져갔거든요. 나이키가. 그리고 이제 그 제품들 다 불사조 소각 시켰는데 그런 특허 전략들이 다 있어요. 벨리사들 우리나라에서 벨리사들이 다 하는데 그런 전략을 고수하셨으면 왜냐면 비아디가 다 테슬라 보고 땡큐 그러거든요. 너네들 특허 다 풀어줘서 우리는 그냥 만든다. 그리고 미국에 진출할 거다 이런 건데 그런 이제 잠수함 전략이라고 하는데 특허에서도 그런 전략들을 좀 했었으면 그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걸 다시 몸값을 키워서 딴 데 넘기더라도 그 딴 회사가 인수했을 때 특허라든가 이런 거 있어야지 이게 뭔가 무기를 삼아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다 풀어버리면 물론 핵심 전개는 안 풀었지만 근데 기본 전개는 풀어버리면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메리트가 좀 떨어진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을 키우려는 목적이 좀 있었겠죠. 네. 아 그런 시장을 키우려는 욕심 때문에 나도 풀었다가 난 떡됐어 완전히. 난 뭐 3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방송 보시는 분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누가 주식에 대해서 뭐 배당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주식 이렇게 사야 된다. 실적이 중요하다.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 예언을 해볼까요? 예전에 3년 전에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쳐주는. 실제로 저는 그때 배웠어요. 그런 컨셉이었죠. 컨셉. 컨셉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영상도 찍고 팟빵도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2월 달이죠. 아직 2월이에요. 한 달 정도 뒤에가 되면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 엄마가 딸을 가르쳐 주는 컨셉으로 유튜브에 나올 겁니다. 아니자 아니면 아빠가 딸을 가르쳐 주는. 진짜 짜증나 그게. 왜냐면요. 솔직한 얘기로 그 많던 분들 다 그때 3년 전에 뭐 하다가 지금 나와서 다들 이렇게 뭐 미국 주식 치면 뭐 진짜 뭐 엄청나 많아요, 지금. 달라진 게 있어. 달라진 게. 뭔가요? 달라진 게 있는 뭐냐면 우리보다 훨씬 젊은 분들이 우리보다 이미지가 좋아. 근데 그래서 열받아갖고 나도 이제 우리 미녀군단을 내가 동원을 하고 있는데 기대하세요. 내가 따라 잡을 테니까 좀만 기다려. 내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 딱 듣고 내가 빨리 우리 오과장 가자마자 우리 초급 중급 가격이 얼마입니까? 초급 중급 고급의 가격이 강의. 아 이번에 강의요? 네, 내 와운의 강의 듣는데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300을 올리세요. 300을 각각 강의 300을 올리고 묶음으로 하면 한 600만 원. 아, 존내 600만 원. 강의 600만 원 거를 그대로 해서 그래야 사람들이 이거 정말 들어야 되는구나. 이거 안 들으면
이렇게 30만이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 이거는 편집. 아니 무슨 아니 팟캐스트의 묘미가 그거지. 욕만 안 하면 욕만 어쨌거나.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쯤에서 저희 선물을 풀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들으신 분들 특히 구독 누르신 분들만 잘 들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애플을 오늘 내일 산다고 봅니다. 애플 주식을 사야 된다고 봐요. 사서 반짝값을 벌어보자. 이건 사실 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1억 지르면 안 됩니다. 그냥 조금 사보자. 왜냐하면 이제 15일, 2월 15일 전에 그 13 애플이라고 해서 미국의 주요 이제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기관들이 보유시 변동분을 보고하는 게 있습니다. 그쵸, 예, 예, 예. 이제 그게 분기 끝나고 45일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쵸. 이제 14일, 15일 날 다 떼거지로 몰려올 거거든요. 막 보고할 거예요. 이제 내가 주식을 뭘 샀어, 뭘 샀어 할 건데 저는 100% 워런 버핏이 더 샀을 애플 거다? 샀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애플은 또 한 번의 모멘텀이 약간은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때 팔아라. 먹고 아니, 팔아라. 이제, 그래서 반짝값을 말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얘기로 애플 실적이 까먹은 건 사실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네, 그렇죠, 애플 저지가 뭐 애플 빠다 저한테 뭐 하지만 실적이 안 좋아진 것까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지금 전혀 주식이 없는 분들은 잠깐 들어갔다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좀 많이 물렸다 하신 분들은 이번에 살짝 덜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서 과연 2월 15일 날 할지 14일 날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5일 이전에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건 규정상 SEC 규정상 사실 이제 전에 선물이었고 그런 분들 감안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우리 그 팀장님이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됩니다. 우리 팀장님이 이제 3월 달에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어렵기 때문에 세미나 내용을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하실 거고 아니면 못 하실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US스탁이라는 그 유튜브로 올리시잖아요. 네. 한 4개씩. 네, 네. 어제는 살짝 이제 갑자기 세게 나가시다가 살짝 내리신 거죠. 이미 그 콜라 주식 이런 거 하실 때는 이미 안 되신지 좀 약간 이제 좀 약간 뭐랄까 시장이 무서운 거야. 근데 이제 그전에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1월 달만. 그쵸, 1월 달 네. 보면 성과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5% 이상이 한 절반 정도 됐었죠. 어쨌거나 네, 지금 그쵸. 계속 저희가 네. 추적을 하고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거 결과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US스탁이라는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어요. 종목이. 그러니까요. 예, 거의 네. 다 이렇게 하루에 4개씩 보통 4개씩이잖아요. 네. 올려서 이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뻥은 안 칩니다.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내가 알기로는 그 마리아나 뭐 주식 있잖아요. 네. 그게 한 얼마더라? 크로노스를 네. 네. 크로노스 그룹을 이제 추천가가 13.85달러였는데 네. 제가 이거를 네. 그 21.97에 이제 소위 말하는 실력 그 와. 수익 실현하라고 네. 이제 떠서 예. 네. 네, 58% 수익으로 이제 어 네, 실현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정도면 와. 근데 손절도 많아요. 하여튼 어쨌든 아니, 어쨌거나 아니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크게 먹는 게 한 번씩 나와주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짜잔한 걸 다 손절하고 어떤 분들은 그걸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짜잔하게 해서 돈 못 모읍니다. 그걸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크게 먹는 건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팀장님이 발굴하신 거예요. 그게 ELS라는 그거. 그렇죠. ELS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거의 3배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지. 그걸 먹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주식은 그런 걸 많이 드셔야지 나중에 수익률이 제고가 되는 거지 짜잔한 거는 뭐 하시고 어쨌거나 고 있잖아요. 그 원리 같은 거는 물론 우리 오 과장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손절가를 얘기하지만 이익시전 익절가는 얘기 안 할 거잖아요. 회원분들이 아니면 그렇죠. 언제 팔아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약간 원리 방송이니까 네, 네. 그게 사실 이제 그 약간의 원리가 약간 이제 추세가 있는 종목들을 사자는 거잖아요. 실적이 좀 괜찮으면. 네, 네, 네. 근데 지금 하시는 게 보통 8,000개 정도 상장한 기업 중에서 네. 그 중에서 일반인들이 그렇게 딱 하루하루에 4개씩 아니면 10개씩 뽑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걸 전산할 수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스크린을 못 시키면 걸러내지 못하면 힘들죠. 그거 언제 다 보고 있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전산으로 만들어 드리는 그거에 의하면 하루에 몇 개 정도가 잡힙니까? 포착되는 게 하루에 뭐 보통 한 20개에서 30개 사이 20개 30개가 그러면 이제 후보군에 올라오고 네, 네. 그 후보군에서 거기서 이제 4개까지 올라오기까지 천에는 네. 필터링 작업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좋다. 그러면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 약간의 그 인공지능 그러니까 알고리즘에다가 약간의 그 팀장님의 노하우가 접목된 뭐 나름의 네, 믹스된 뭐, 네, 그렇게 봐야죠. 네, 네. 하이브리드 이런 겁니까? 어쨌거나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저 20개를 뭐 그냥 편하게 하자면야 뭐 그냥 다까 20개를 다 내놓고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조금 그러니까 그중에서 그중에 또 그냥 예 네 개를 네 개 정도만 너무 하나 하기는 또 부담이고 한 네 개 선택해야 뭐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내려가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너무 적으면 또 그렇고 네. 맞아 이게 인공지능이라도 마지막에 이 장인이 손을 한번 싹 만져줘야 이게 명품이 되거든요. 내 하루에 네 종목 이렇게 출연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아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거 와. 우리 팀장님 이 내용을 한번 좀 세미나 때 한번 하셔야 되는데 일단 한 날씨 좀 꽃피고 따뜻해지면 한번 잡아보자고 잡아보고 회원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기도 하고 사실 알아들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우리 회원분들은 또 알아듣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네, 하여간 네, 뭐 저희가 이렇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11개 정도는 정말 좋은 종목으로 꾸미고 그다음에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좀 비중을 자기가 다 조절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조그맣게 비중을 가져가는 종목들은 저희가 하루에 4개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오과장이 또 한 가지씩 얘기해서 지금 유튜브에 또 올리고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너무 큰 비중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은 비중으로 해서 좀 재미를 보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최근에 또 레이더 많이 걸린 종목이 있으면 네. 오늘 좀 푸시지. 마지막인데. 내가 선물 하려고 그랬잖아. 선물. 준비했어. 아. 얘기해서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훅 나올 때는 저도 네, 몰랐어요. 네, 난 훅 들어가지. 우리 팟캐스트는 대본이 없어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네, 없어요. 난 대본 하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뭐야? 진행했던 건데 이게 원래 유튜브에 이제 여기 올려서 앞에 나봐. 봐봐. 네. 아니 유튜브로 올려드릴게요. 아 이거 네. 이거는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 정보 들어. 이거 나이가 많네. 유튜브 만들려고 했는데 과장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 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어. 안 돼. 조그맣게. 아니 나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네. 그래서 뭐 아킬리온 파마스라든가 이런 건 유튜브에도 이미 지난 일요일이었죠 방송 그렇죠. 일요일이었나요 토요일이었나 아무튼 그때 주말이었어 어쨌거나 여기서 올렸던 건데 그때 긴급하게 했죠 그렇죠 그곳 와우네 들어오시라고 그럼 사면 긴급하게 만들었죠 뭐 그런 기업들인데 그 종목이 이제 어제 5% 정도 종가로 그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있었고 뭐 더 딕시 그룹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이름만 들으면 사실 애플라이라든가 이런 건 너무 떨어져요. 네. 그런데 수익을 내는 종목들은 좀 적은 비중으로 제가 항상 외치는 게 이제 자산 배분 전략 해가지고 비중을 항상 나누는데 길게 크게 가져갈 건 크게 가져가고 이렇게 매일매일처럼 또는 스윙 일주일 정도 이렇게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들도 해보는 거죠. 지금 이 종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에 담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영상 제작은 이번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결과를 이제 일주일 결과를 이제 만들 건데 뭐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왔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까 그 프로그램이 저 HTS잖아요. 이게 네. 이게 좀 우리가 내가 많이 키움에 예, 키움 거죠. 내가 예, 많이 눈이 이거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시간 동안 뭐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슈는 아까 얘기한 시황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가 테슬라에서 좀 집중적으로 해보를 좀 했고요. 앞서서 스타벅스하고 마텔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팀장님께서 이미 한번 종목을 올렸기 때문에 유튜브 가시면 내용이 있습니다만 뭐 괜찮게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사실 이제 미국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면 당분간 그게 가잖아요 한동안은 그러니까 그쵸, 네. 마텔은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스타벅스가 사실 뭐 무거운 취기 그거 스타벅스 웬만해서 뭐 잘 빠지지도 않아 그건 그냥 뭐 보니까 뭐 서서히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네네. 아 그다음에 아까 제가 농담으로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제 가능하면 제가 체력에 닿는 한 사실 어제 사실 솔직히 그 이틀 동안 제가 상당히 좀 마음적으로 좀 많은 생각했어요. 뭐냐면 제가 사실은 2017년에 제가 갔었잖아요. 우리 네, 네. 거기 어디였죠? 뉴욕에 갔잖아요. 뉴욕에 네, 처음 네. 뉴욕 갔다가 오마하로 간 거였죠. 네. 제가 미국을 가봤는데 제가 미국을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에 그 공항에 우리 팟캐스트 팬분들이 나오셔갖고 차를 딱 대기시켜서 예, 딱 날 태우고 그때 저를 데려다 주신 분 계시잖아요. 이름 생각 안 나요 갑자기.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내가 공항에서부터 그 차를 타고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한번 다 도시더라고 뉴욕을 설명해 주면서 이게 이런 거다 하면서 딱 지나가면서 보니까 달러트리가 또 보이는 거야. 내가 그때 알고 있던 기업인데 내 이런 기업이다 했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자기가 너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왔는데 미국 사람 얘기만
듣기가 쉽진 않잖아. 영어가 좀 안 되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시면서 막 그때 약간의 감동이 남아 있었고, 또 최근에 제가 와우네 쪽에 사실 전문가 서비스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렇죠. 전문가 서비스지 제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여기서 뭐 어떤 뭐랄까 좋은 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막 들어와서 결제를 하고 싶어서 너무나 막 지금 메일로 와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짠해갖고. 올해는 닿는 한. 올해는 네. 미주미도 좀 내실을 다질 때가 됐어요. 내실 다져야죠. 내실은 두 분이 다지고 저는 이제 좀 뻥카를 좀 치면 제가 체력이 닿는 한 정말 약속은 못하겠지만 자주 이제 2월이면 끝나잖아요 공개 방송은. 네. 끝나지만 무료 공개 방송 끝나지만 무료 공개 방송스러운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제가 체력이 닿는 한 여러분들한테 계속 베풀겠다. 저도 시장이 커지는 걸 바라기 때문에 뭐 저걸 카피하든 그 신경 쓰지 않고 우리끼리 묵묵하게 길을 걸어가 보도록 한번 다시 한번 약속을 하면서 한마디씩 하시고 방송 끝내시죠. 점심 먹으러 가야 되니까. 네, 네. 제가 먼저 할게요. 시장이 이제 서서히 좀 이제 자본 준비하시고 자금? 돈 준비하셔가지고 서서히 준비할 때는 된 거. 지금 또 지르지 말고 또, 네, 네. 또 이렇게 말해서 지금도 지르실까 막 걱정되는데. 네. 일단은 저기 먼저 저거 북미 정상회담이죠. 아 북미 정상회담. 네, 그게 2월 말이니까요. 그때까지는 그냥 그 구경하시다가 3월 달쯤부터 2월 말에 저희 본부장님 그 교육 방송도 있으니까 그거 꼭 참여하시고 그걸로 난 다음 3월 달부터 이제 따뜻해지니까 이제 서서히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금은 돈을 좀 마련해 오세요. 근데 뭔가 이제 우리가 칼을 뽑을 때는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은 뭐 워낙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니까 예,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아주 정말 우리 기대하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면 다 쓰러질 것 같아. 감동의 물결. 감동이 아니고 네. 아니 근데 어제 그 기사 중에 제일 그 CNBC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주식과 채권이 이례적으로 동반 상승했다.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약간의 변곡점에 도달하는 것 같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의 좀 동의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과 채권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는 자금이 지금 안전한 자금, 채권이 안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사, 네. 그것도 샀고 얘도 지금 샀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위험 자산도 같이 샀고. 네. 네. 희한하네. 네. 그게 그럴 경우에 보통 이제 약간 변곡점이 뭐가 될지 뭐가 될지 뭐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2월 한 달은 너무 욕심 내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2월에 2월에 너무 욕심 부려서 뭐 해보겠다고 하다가 쫓아가다가 덜컥 또 그리고 또 걸리면 또 한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강제적으로 쉬어야 되잖아. 강제로 쉬어야죠. 강제로 지켜만 봐야 되니까. 밥이 되는데 떡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떡 되면 안 되지. 떡 되면 이건 뭐 큰일이지. 근데 밥이 되면 좋은데 밥이 될 수도 있고 떡이 될 수도 있는 약간의 지금 아리까리한 상황이 있다. 네, 그런 상황이라. 네, 결론을 말씀하시면 게 은근히 지금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잘해라. 여기 지금 내 그 US스탁이 올라오는 정보도 잘 보고 어망가 하지 말고 이거 좀 해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니까 정말 감동이 묶여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시간 자주 갈 수 있도록 좀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마련할 거고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점심 먹으러 가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렇다. 왜요? 설마? 우리 끊고 해야 되는데 아우 이 학교다가 30분밖에 안 됐을 건데. 일단 여기는 이야기하고 올게요. 30분밖에 안 되는 거 왜요? 그 30분 안에 꺼져요? 아 이게 새로 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또 다시 쉬었다가 또 해야 돼 그걸? 어떡하지? 앞에 그냥 한 컷만 해서 그냥 사진 망했다 망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까먹었어. 알고 계셨어 처음부터? 얘는